안녕하세요, 서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아들 축구 경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뭐 전번에도 한두 번 경기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파이널, 최종적인 저희 아들 축구팀이 결승에 올라서 오늘은 이제 결승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왔고, 여기는 호주 브리스번에 있는 써니뱅크에 있는 이제 써니뱅크 사커 클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경기 이루어질 거고, 지금 옆에 이제 애들은 이제 몸 풀고 거기 있으면 이제 경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축구 경기가 겨울 스포츠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겨울이 시작해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마무리하는데, 오늘 축구 경기가 마지막 날이라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9월 1일부터 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녁에 이제 에어쇼랑 그 다음에 파이어웍스가 브리스번 시티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들하고 끝나고 좀 구경 좀 하고요, 오늘 축구 경기 마지막 결승전 좀 이런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판인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옵사이드가 없어요. 축구 경기에서 원래 옵사이드 있잖아요. 근데 4학년까지는 없고, 4학년까지는 여기 나오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트레이닝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때부터는 전문 트레이너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 경기 할 때 옵사이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학년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컴피티션해서, 방금 전 같은 경우는 7, 8살 경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시상식하고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파이널, 저희 아들 이제 4학년 파이널 축구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노란색 유니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심판은 정식적인 라이센스를 가진 심판이 경기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이 저 11번입니다. 좀 보이겠지만 디펜스하고 골키퍼를 전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는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그냥 취미로 시키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옵사이드가 없어요. 옵사이드가 없이 경기 진행되어 있고, 이 빨간색 옷이 입으신 분이 이제 심판이고요. 라이센스 있으신 분들이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코치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치진은 다 부모님입니다. 여기 같이 게임에 참가하는 부모님들이 매주 화요일 날 트레이닝 시키고, 토요일 날 경기가 있는 날인데, 지금 최종 파이널까지 가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뭐 지든 이기든 간에 마지막 게임으로서, 마지막 게임. 그래서 이제 양쪽 이제 나이대별로 이렇게 저쪽 반대편에서도 지금 최종 결승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호주의 하늘은 자 이렇게 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환경,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천연잔디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연잔디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뭐 넘어진다 하더라도 뭐 크게 다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맨바닥이 세멘트 저기가 아니라 일반 흙바닥이 아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지금 클러스 있는데 골이 안 들어갔네요. 노란색 줄무늬 팀이 저희 아들 플레이하는 팀입니다. 저희 아들 이제 골키퍼 봅니다. 그래서 골이라고 보는데, 에이든 안녕하세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돼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 골대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와서 있으시고, 상대편도 계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들은 오늘 이제 후반전에 골키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너킥 상황입니다. 지금 선수 교체 들어가고요. 오늘 뒤에서 쳐냈습니다. 지금 이제 후반전 거의 이제 마지막 상황입니다. 2대1로
저희 아들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1대0으로 오지 전반전에 졌는데 2대1로 해서 네, 이겨서 우승했습니다. 이게 좋아하네. 이제 경기 다 끝나고 이제 시상식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렇게 다 있고요. 레프리 감사합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승해서 우승 메달 마지막으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팀이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도 많이 이렇게 우승 촬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많을 거 4개월인가 6개월 동안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플라이 했고 최종 우승팀 메달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념 촬영 있습니다. Really enjoyed it. Please make sure you sign up to your club again for next year, and we'll see you back here next year. Thank you. 자 고생했어요 1년 동안. 자 메달 한번 보여주세요. 메달 멀리서 조금 멀리서. 예. 잘했어요. 자, 우승컵 들고 부모님들 사진 찍고 나려놨습니다.